커피, 사료 딴 커피 예전에 속에 처박혀 있었는데 유통기한 1년 남았어. 괜찮고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의외로 깨끗하고 맛이 아주 좋다니. 커피가 더 맛있다. 쫄아간다. 국도 너무 깊고 더 따뜻하고 괜찮고 시커매져. 그리고 가다가 침 짱나라 회사 날씨가 많다는 거 너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후배분 도와주다가 프린터에 걸려가지고 손에 잉크 묻었어. 때가 아니고 잉크입니다. 근데 빨았어요. 장갑도 다 묻어가지고. 이리 얼른. 오늘 점심은 어제 산 햄버거 안산에 있었어요. 아직은 아무도 안 먹는데 없어요. 2023년까지니까 괜찮겠죠? 2023년인데 큰 거 있나? 작은 거 있거나 큰 거 없다. 그냥 큰 거 있어. 안에 바나나 고추 뜨거워서 뜨거운 거 뜨거워서 잘 안 뜨네. 안 뜨겠네. 좋아요. 음료도 풍부해. 작은 건 속덕지. 입에도 안 차. 몸도 안 좋네. 얼음부터 가져와서 얼음부터 대. 역시 얼음이지. 아무도 안 먹고 자리 자리 드시는 거. 여기서 드시게요? 여기서 드시려고요? 아, 아니요. 아니에요? 아, 감기도 아닌데 왜 이러냐. 이미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 이 슬픔. 얼음 가득 채웠어. 나 혼자 편히 먹으면 좋지. 얼음 빠르게. 한 번에 안 남았을지 했더니 엄청 많이 남았네. 잘 따지네. 그러자마자 쫙 살살 떠. 아무도 안 먹으면 내가 먹을 거야. 해당해서 살살 마셔보는 거다. 이렇게 먹고 점심도 일할게요. 일은 오늘 열심히 한 거 반, 대충 한 거 반. 능력이 없어요. 열심히 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오늘도 여자도 일하고 일 별로 없네. 기운도 없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힘들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급한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소금만 얹어서 먹을까요? 웃긴데? 아, 연기 나는 거. 오늘도 정신없는 앵글. 아, 스트립 끊어진 거는 붙였어요. 손님들 잡기랑 천으로. 전에 안 사도 남은 천. 먹어볼게요. 역시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치즈랑 양배추, 짱, 햄, 고기가 들어왔어. 맛있네요. 치즈 좋아해요.
본의 아니게 먹방이네요. 소고기가 맛있게 생겼어요. 조금 맛있죠. 아무것도 안 살려 했으나 정말 강코는 짱기운이를 발견했어. 5,000원에 분해를 하고 조개빵인데 수공작도 공산지 없이 근데 굳이 제조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는데도 쉬워. 이렇게 이거 보관함으로 써도 될까 봐. 뭐라 해야 되지? 아. 굳이 이렇게 조개발 필요가 있을까요? 아저씨 갖고 오세요. 색깔이 이렇게 진한색인데 진한색은 저거라 연한색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사자. 정신 쓰고 있는 색깔도 노색 가지고 놀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귀여워. 오늘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짐은 안 가져왔어요. 좀 서로에 가깝게 하고 싶어서 다음에 가져오면 되니까. 그리고 제 편지 귀엽다. 체크 오브젝트 큐트 아이템 69개. 귀엽다. 신기하다. 내 편지 1000원에 18개? 게이득이네. 3,000원 쓰려는데 딱 좋네요. 1,000원짜리 못 살까 고민했는데. 그리고 사보니까 이게 보증색이 되게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5,000원짜리인데 고성분이 그래서 저 중짜리고 큰 거는 없더라고. 다 팔린다고. 아니 안 나왔거든. 그래서 이걸로도 뭐 할 거냐. 그냥 동전 지갑들 모아놓고 이거랑은 나중에 시골집 갈 때나 청정기 같은 거 턴 막 안 쓰는 거 담아도 또 쓰려고. 영안동도 귀여워. 다음에 3시간까지 쪽쪽 쓰고 집에 갑시다. 피곤하네. 진한색은 이제 거든요. 연한색을 갖고 연한색 썼고 연한색은 빨간색 썼어요. 피곤하네. 이거 재밌겠다. 나 1년 뒤 5시인가 봐. 이만큼 재밌어. 고양 좀 사지 말까요? 그냥 고기가 부족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많고 화장품도 좋아서 속도가 너무 좋아. 집에 가자. 일단 밥이 끝이 근데 좀 손해가 나왔어. 내 것도 진짜